살람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초마드입니다. 안녕. 드디어 출연했어요. 네, 드디어. 일단 초마드 저는 엄청 팬이에요. 제가 더 팬이에요. 아, 진짜요? 제가 이슬람에 관심이 많아서 형 영상 되게 즐겨 봤거든요. 진짜요? 성덕 드디어 봤습니다. 성덕. 저는 사우디 편도 너무 재밌게 봤고 오만 것도. 최고죠. 오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에 아랍 여행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아랍이나 중동, 뭐 무슬림 이런 나라에 대해서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뭔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뉴스에 막 테러 막 이런 무슬림 단체 막 이런 것만 접했으니까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도 되게 좀 무섭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일단 제가 아랍이 좋아진 게 무슬림이 좋아진 게 약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완전 180도 달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친절하고 그래. 너무 잘 대해주시고 제가 그들에겐 낯선 사람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도 정말 환영을 해주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정말 다르게 많이 감사함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약간 아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슬람도 공부하고 저 아랍어도 공부하고 있고 맞아요. 잘하겠네요. 네. 아랍 나라에서는 모스크나 사원이 이제 집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요. 근데 하루에 다섯 번 이런 아잔 소리도 듣고 이런 게 되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모스크에 방문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처음에는 궁금했다가 이제 여기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에 대해 흥미가 생긴 거죠. 관심이 생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도 진짜 자연스럽게 무슬림 사람들이 좋으니까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관심이 가고 이슬람 쪽으로 관심이 갔고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사실 다섯 번 기도를 철저히 지키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신기하면서도 아 되게 리스펙할 만하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여유 있고 행복해 보여요. 우리나라는 되게 좀 뭔가 맞아요. 좀 공부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너무 안전하고 친절하고 그냥 어떤 나라보다도 이 무슬림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친절한 호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 되게 매력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디어가 되게 너무 편향된 것 같아요. 뉴스가 특히 저희가 접하는 뉴스는 테러 났다 무슬림이 맞아. 그래서 저는 초마드님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슬람 나라를 다니면서 이슬람 나라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맞아요. 호의를 베푼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아랍 여행이 이제 계속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안 위험하네요 생각보다. 그런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이 무슬림이라고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이슬람 나라라고 막 보수적이고 막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 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맞아, 맞아. 너무 좋은 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또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마살라마. 썸네일.